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플레마에서 나왔습니다. FX10. 플레마 이제 10. 이제 아래로 완전 내려가요. 나중에는 플레마 FX1 나오지 않나? 1? 네. 얘는 헤드폰 앰프로 나왔는데, 와. 우와, 너무 가벼워요. 너무 가벼워요. 네, 이렇게 기타에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서 앰프 형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 헤드폰. 하고 이거 그냥 충전하면 돼요. 핸드폰 충전처럼 C타입으로 충전하면 됩니다. 여기 앰프, 그리고 톤, 드럼 머신까지 있네요. 그리고 볼륨 조절. 네. 아, 볼륨, 아, 이게 업다운이구나. 아, 앰프도 설정할 수 있나 봐요. 그리고 여기에 볼륨 조절이 있어요. 이 온, 오프. 네. 블루투스 온, 오프. 온. 어? 네, 이거 충전해 놔야 되겠습니다. 네. 무게, 그럴게요. 아, 60g. 60g, 100g도 안 됩니다. 100g도 안 돼요. 60g. 아, 그리고 이쪽에는, 아, 여기 이렇게 충전. 충전기가 있네요. 이거 그냥 핸드폰 충전기 사용하시면 돼요. 여분의 충전기 들어 있습니다. 너무 귀엽게 나와가지고, 네. 참, 예쁘네요. 이건 지금 화이트 색상인데, 이거 말고 카본 색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색상이 하나 더, 아, 여기 색상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이거는 화이트입니다.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다이 대명 송지혜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야, 자, 오늘 엄청 귀여운 애를 한 명 가져왔습니다. 포터블 모델링 헤드폰 앰프. 나 같으면 그 색깔 사겠는데? 딱! 이게 카본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카모플라즈. 네. 네. 군인색이죠. 네. 네. 이거 너무 예쁘게 나왔죠. 네. 이거 디자인이 진짜 미쳤어요. 흰색도 이쁜데. 네. 이건 좀 갖고 싶네요. 네. 네. 흰색은 좀 때가 탄 좀 여성 기타리스트한테 좀 깔끔한 이미지로 네, 좀 많이 좋아할 것 같고 깨끗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네. 네, 흰색 더 좋아할 거. 이건 좀 뭔가 막 쓰도 될 것 같고 되게 튼튼해 보이고 PX에서 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와, 이거 디자인 너무 예쁘겠네요. 이거 말고 그냥 무채색도 있어요. 아, 그렇죠? 어두운 색으로. 아. 네. 그래서 플레마에서 나온 헤드폰 기타 앰프 FX10인데요. 우리가 FX10, FX 뭐 100, FX1000 뭐 네, 이렇게 뭐, 이렇게 있잖아요. 제일 애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앰프라는 칭호를 얘가 갖게 된 거예요. 네. 그 라인에 있기 때문에. 아하. 네. 자, 얘는요. 딱 보시면요. 앰프 톤 이펙터, 네. 드럼 머신까지 있고요. 오. 네. 그리고 볼륨 업다운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가 볼륨뿐만이 아니라 다른 거 기능 같은 거 익스펜션 페달이구나.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시면 온오프. 네, 이렇게 온오프 블루투스까지 세 가지의 네, 기능이 있고요. 여기에 볼륨 감 이쪽에 있습니다. 네, 간단하게 돼 있어요. 사실 이렇게 앰프 형식으로 나온 거 복수에서 되게 많이 나왔어요. 복수 네. 제일 많죠. 복수에서는 되게 종류를 다양하게 했어요. 뭐 클린 전용. 네, 클린 전용. 예. 뭐, 락 전용. 그렇죠. 그리고 메탈 전용. 예. 뭐 리드 솔로 전용. 맞아.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그거를 하나로 합혀 놓은 거예요. 생각을 해 보자면. 근데 얘는 지금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98,000원입니다. 기분 좋은 거. 98,000원. 네. 그러니까 이거 한 그거를 한 세네 개 사느니 이거를 사는 게 나을 수도 나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복수는 소리는 괜찮은데 부가 기능은 거의 없어요. 예, 그냥 온 해가지고 그냥 소리 세 가지 낸 거 끝이에요. 네네. 이것도 어디 가나 이것도 그냥 우리가 예전에 네. 말했지만 비행기 안에서도 연습할 수 있는 기차관에서 연습하는 네. 그런 앰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쪽으로 와서 네. 제가 여기서 이제 사운드를 들려드리면서 시작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여기다 꽂고 하는 건데. 네. 그러면 리뷰가 안 되니까 네. 여기다 이렇게 밖으로 내놔서 네. 튜너 연결해 연결해가지고 저 이 오디오 앰프로 오디오 스피커로 뺐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우선은 온을 해볼게요. 오, 펑 들어온 소리가 났네요. 자, 하면 기본적으로 앰프에 불이 들어왔고 앰프 네. 톤 이펙터에 불이 들어왔죠. 네. 그 앰프가 되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앰프가 열몇 개가 들어있다고 그러던데? 네, 14개 앰프 모델러가. 우와.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면요, 아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꿀 수 있어요. 앰프 종류를. 네. 그 앰프 종류.
그리고가 바뀔 때마다 여기에 이펙터가 같이 있는 앰프가 있고, 그러니까 와. 이것도 뱅크예요, 뱅크. 뱅크라. 예. 네. 그러니까 얘도 멀티라고 해야 되나? 멀티. 와. 헤드폰 앰프? 네. 아, 씨. 모든 멀티 다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 소리 짱짱 좋네. 그래서 색깔별로 색깔도 지금 14개의 색깔이 있는데. 근데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초록색이 연한 초록이고 진한 초록인데 제 구분이 잘 안 되긴 해요. 네. 대신 처음 시작점은 무조건 레드다. 아~ 레드가 1번이에요. 오~ 네, 얘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뱅크 1. 네. 좋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 톤으로 가면요. 네. 뱅크가 뭐 다시 한번 네. 사운드 듣네. 이걸로 해볼까요? 네. 거기에 여기 톤이 있잖아요. 네. 톤으로 가면요, 톤에서도 다섯 가지의 톤이 있어요. 아, 파란색이 이제 끝이에요. 얘가 끝이고 이제 내려가면 이렇게 톤이 다섯 가지. 네, 하고 이제 여기 이펙터로 가면요, 빨간으로 시작하고. 네. 이제 여기는 이펙터는 좀 종류가 많잖아요. 네. 이펙터도 아, 14개의 이펙터가 있어요. 그리고 10개 레벨의 이펙터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거를 히든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는데 우선 빨강색으로 저희가 돌려볼게요. 이펙터, 그쵸? 빨강색이 네. 시작이잖아요. 네. 얘가 룸 리버브예요. 룸이에요. 그리고 여기 홀 리버브. 그러네. 그리고 철치 리버브. 그리고 플레이트 리버브? 네. 쇠판때기 리버브에. 네. 그리고 스프링. 일반적인. 오, 그리고 모드 리버브. 오, 좋다. 그리고 슬랩백 딜레이. 네. 하얀색이 딜레이네요. 슬랩백 딜레이. 그리고 테이프 딜레이랑 플러스 홀. 그리고 리버스 딜레이. 하고 모듈레이션 리버브가 같이 들어있어요. 아, 그리고 이건 핑퐁 딜레이래요. 파란색. 아, 이거는 파란색이라고 해야 되나? 하늘색으로 해야 되나? 아무튼 파란색 좀 헷갈립니다. 그리고 코러스랑 홀. 자, 여기에서 코러스랑 오는데 지금 뭔가 코러스 느낌이 별로 안 나잖아요. 네. 뎁스를 좀 더 주고 싶어. 그러면 얘를 꾹 누르시면 여기 불이 들어왔네요. 깜빡깜빡거리죠. 네. 그리고 여기에서 뎁스를 더 주고 싶어. 네.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빠지고. 네, 빠지고. 네. 각자 빨강색이 될 때까지 눌러 주시면 이게 맥시멈 미니멈. 와. 네, 이렇게. 자, 그리고 얘를 다시 꾹 눌러 주시면 다시 빠져나오고. 네. 그리고 다음은요. 페이저입니다. 페이저. 하고 처치 리버브 같이 있네요. 얘도 그러면은 페이저니까 좀 뎁스를 좀 주겠다. 네. 얘 지금 만땅입니다. 네. 만땅. 좀 빼야 되겠네. 이 정도로 다시 꾹 눌러주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플랜저랑 플레이트 같이 있네요. 네. 그러네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 트레몰로랑 모드 리버브. 얘도 한번. 타임 조정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작은데 이렇게 공간계가 많으니까 네. 이게 좀 커 보이는 느낌도 나네요. 이게. 그러네요. 보통 사이즈 요만한데 한 이만하게 보이네요. 그 사운드가 생각보다 아웃이 너무 잘 돼가지고 부드러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이게 헤드폰으로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어, 그리고 진짜 가벼워. 60g이에요, 60g. 그냥 진짜 가벼워. 여기에 어떻게 이렇게 넣어놨지? 유센, 싶을 정도로. 유센을 이렇게 생필품으로 만들어. 아, 그러니까 그냥 주머니에 넣고 생필품 1, 생필품 2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진짜. 자, 이것도 들고 옆에 보면 드럼이 있어요. 드럼 머신이 있고요. 드럼 스타일은요, 28가지의 드럼 스타일이 있어요. 우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 용량도 꽤 커요. 작은데 720mAh거든요. 그러니까 어, 4시간 정도. 4시간 정도. 그냥 풀 사용 4시간. 어, 잘 만들었네. 네. 되게 그냥 진짜 호텔이나 어디 가서 네, 이거 꽂고 그냥 연습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앵글이나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너무 가볍잖아요. 네. 진짜 가벼워서 이건 가지고 다니기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하얀색 사야 되겠다. 이거는 잊어버리겠어. 안 보여 잘. 유장색이라. 아, 보색. 아, 지금 그 바지 위에 올려놓으면 안 보인다. 안 보이죠. 아, 안 돼요. 너무 안 보인다. 아, 그렇네요. 아, 그렇네. 어디. 아, 그렇네요. 그냥 어디 저 무슨 식탁 같은 데 놓으면 분명히 잊어버려요. 아, 그러네. 차라리 진짜 하얀 게 나을 것 같아. 그러려면 하얀 거. 네, 맞습니다. 어디다 뒀지? 이거 핸드폰보다 작아서 잃어버리기 쉬우니까. 쉽다. 어. 그리고 이거 너무 너무 예뻐서 누가 네. 훔쳐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어, 그러니까. 괜히 엄한 사람 도둑놈으로 만드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관계를 좀 호전시키고 뭐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하얀색을 구매하시는 네,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까만색도 있어요. 회색, 무채색. 네, 검은색이 있습니다. 네. 어두운 색. 블랙 앤 화이트 있고요. 그리고 카본네이트 네.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 프레마 마크가 없구나. 마크? 가, 아! 이 마크에 주마크가 없네요. 검은색하고 하얀색은 플레마 마크가 있고요. 얘는 특별 디자인이라서 없어요, 디자인에 이게. 더 중점을 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야, 이건 진짜 아, 이거 진짜 갖고 싶다, 이거. 네. 그리고 얘는 지금 기타예요. 플레마 10, FX10은 기타용이고요. 네. 베이스용도 있어요. FX11. 11? 네. 베이스용이고요. 그리고 레스폴이나 스트랫 이렇게 지금 네. 그러니까 들어가 움푹 파인 여기도 다 들어갑니다. 네. 다. 모든 일렉 기타에 사용이 네. 가능하고요. 그리고 블루투스를 블루투스랑 전원이랑 같이 할 수도 있고 블루투스 끄고 전원만 할 수도 있고. 아, 그렇죠. 네. 예. 온, 오프 그리고 블루투스 온이고요. 네. 뭐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AS 1년 무상이라고 합니다. 오. 네. AS까지. 네. 자, 이제 드럼 머신을 보면요. 얘를 누르면 네, 바로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 초록 불로 됐을 때는 드럼 머신의 볼륨이에요. 그래서 이 레드가 가장 작은 볼륨. 마이너스면 줄이는 거고 플러스는 네. 오, 굿. 와, 네 이게 네. 그럼 볼륨이고요. 드럼 한 번 더 누르면요. 파란색. 파란색이잖아요. 네. 얘는 속도. 드럼 머신 속도. 이렇게 누르면 더 빨라져. 빨라져요. 와. 내리면. 오. 네, 속도. 고요. 그리고 얘가 빨강색일 때는 그루브 스타일을 바꿔요. 드럼 머신의 스타일. 초록색으로 해서 다시. 어, 좋다 이거. 네. 드럼 보컬인데? 오, 드럼 너무 좋은데요? 보컬이에요, 보컬. 네. 오, 드럼 너무 좋은데요? 28개 종류가 있으니까. 오, 별걸 다 쳐. 네, 이렇게 드럼 머신을. 오. 꺼집니다. 와, 네. 이거 AI 탑재됐는데. 네, 아 이거 너무 네. 재밌는데요. 네, 중간에 필이도 너무 귀엽고요. 이런 식으로 연결해도 되고, 블루투스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음악 틀어놓고 같이 연주를 연습을 해도 되고요. 네. 좋다 이거. 네, 가격이 10만 원이 안 되죠. 이 정도면 뭐. 요새는 또
뭐 10만 원, 15만 원 갖고 딱히 살 게 없어요. 뭐 그 가격이 너무 비싸 갖고.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네. 15만 원이면 소고기도 못 사 먹는다. 좀 그... 많이 먹으려면 한 20만 원, 30만 맞아요. 원 가져야지. 그리고 이제 6월이 된 다음부터는 네. 간장값도 오르고 식자재 다 올라가지고 다 5월 뒤에 총선 끝나니까 미쳐서. 근데 이게 10만 원이 안 된다. 얘들은 낮추네 가격을. 그러니까요. 경쟁력이 좋다. 아니 무슨 음악바닥만 좀 피튀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러니까. 그래요. 뭐 음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좋긴 한데 네. 그 음악을 업으로 삼아서 이제 뭐 판매나 이런 거 했을 때는 네.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예, 플레마 지금 FX10이었고요. 네. 한 줄평 주시죠. 그냥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생필품이라는 거 아시니까 먼 길 갈 때 필수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하 내 친구 다마고치 키워야 돼. 다마고치 알아요? 다마고치 알아요? 다마고치 아는 사람? 예. 건우도 알걸? 몰라야 건우 알아요? 요즘 저 고등학생 이런 사람들이 모르겠지. 모를걸 고등학생들? 다마고치 그거 작년인가 다시 팔기 시작했어. 아 그래요? 네. 이거 다마고치 뭐냐면 애완동물이야. 이렇게 생겼는데 네. 거기 이렇게 자라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동물 네. 키우는 거예요. 네. 네 요즘 뭐 토스나 다른데 뭐 네. 어디 어플 들어가면은 네. 뭐 있어요. 뭐 이렇게 동물 키우는 것처럼 뭐 계란을 네. 키운다던가 네. 뭐 내 친구 고양이를 키운다던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옛날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있어. 이만한 거. 네. 예, 그것처럼 몇 대? 몇? 너무 벌어졌어. 이거는 사용한 사람하고 안 사용한 사람하고 나뉜 거예요. 네, 저는 잘 이게 안 써. 잘 안 써갖고 네. 좋긴 좋지만 많이 안 쓸 것이다라는 생각은 점수를 준 거고. 네. 지하 양은 잘 써. 잘 쓰니까 점수가 많고. 전 이미 복수가 있어요. 복수를 기타 가방에 항상 그 헤드 주머니에 넣고 다녀. 넣고 다녀. 야, 그 좋은 버릇이다. 네. 왜냐면 어디 가면 기타 연습을 하면 진짜 행사 같은 거 가면 시끄러워서 내가 뭘 치는지 연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한 5분만 손가락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풀려. 시끄러워. 그러니까 네. 재미 없잖아요. 네. 이거 있으면 너무 좋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게다가 이거는 그 기능도 너무 많아가지고 저는 많이 좋습니다. 그게 페스티벌이나 뭐 연합 공연 같은 거 하시는 뮤지션들한테는 필수인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습하세요. 연습하는 네. 모습 보여주면 또 선배들이 좋아하니까요. 맞아요. 자, 오늘 플랜 FX10과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밀림 빨래. 아 왜요? 썬데이 타임. 네. 안녕.